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 여러 광역시도가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에 나서고 있죠. 충청권도 예외는 아닌데요. 충청권 메가시티, 이른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과 대전, 충북과 충남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데 모여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은 겁니다. 충청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해서 충청권을 뛰어넘는, 충청권에서 할 수 없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특별한 자치단체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는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규약과 조례 제정을 비롯해 행정과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에 함께 나서게 됩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를 컨트롤할 합동 추진단도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1개국 3개과 9개 팀총 37명 규모로 한시기구 승인을 받아 1월 초 세종에 있는 지방자치회관의 사무실을 꾸렸습니다. 산업과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초광역 협력 사업을 중앙부처나 지자체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뭐 도로, 철도라든가 이런 교통망들을 함께 논의해서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고 또그 과정 속에서 또 경제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고 난 다음에 행정, 정치 형태로 영역이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특별지자체가 지속되기 위해선 광역단체장의 의지가 필수적인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첫 특별지자체로 출범한 부울경특별연합은 단체장이 바뀐 뒤 울산과 경남의 불참 선언으로 현재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을 제도적 장치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 맞설 초광역 협력체가 될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추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부쩍 오른 난방비 탓에 서민들의 지갑이 더 얇아졌습니다. 천안시는 지역화폐 캐시백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고, 충남도는 취약계층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영성동에 살고 있는 이망규 씨. 얼마 전 도시가스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 6만 원이 넘게 더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번 달에 17만 원 나왔는데 이번 달엔 너무나 많이 올라갔고 얼추 10만 원 돈은 얼추 되네, 오른 게.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과 할인 폭을 늘리기로 했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별도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천안시는 난방비 급등 피해는 전 계층에 해당한다며 2월 한 달간 천안사랑카드 10% 캐시백 한도를 3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우리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당히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을 강구해 본 것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카드 소유자 한 명당 5만 원을 더 돌려받는 셈인데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도 기초생활수급자 6만 6천여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버스 승강장 방풍시설에 7억 원, 경로당 난방비에 109억 원을 지원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도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방안이 포함된 시 차원의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일부에서는 난방비 지원 범위를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는 정부 지원 대책과는 별도로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1월과 2월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6,021가구와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962곳입니다. 지원규모는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10만원씩 총 2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월 20만원씩 총 40만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해구호기금 15억 8,900만원을 긴급 투입하겠습니다. 이달 내 각 대상 가구 및 기관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안정대책도 내놨습니다. 먼저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의 경우 월평균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연 5만 원 정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 요금을 비롯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아쉽단 반응도 나옵니다. 특히 난방비 지원 대책의 경우 정부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취약계층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여기에 속하지 못한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산계층이 포함되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왜 매번 지원되지 않는가 이러한 이제 의문이라든지 반론도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안 하고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맨 소득 하위부터 잘라서 그냥 지급하는 형식이라는 거죠.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급 방식이나 규모는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세종시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출산 축하금으로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까지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지만 2015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8년째 지급 방식도 금액도 그대로입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출산 가정에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흐름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세종시의 출산 축하금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자녀를 출산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 크므로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합당하므로 우리 시도 출산 축하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최근 정부기관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출산 축하금 지원 액수와 출산율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지원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경쟁하듯이 출산 축하금을 인성하기보다는 좀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다시 연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7년 연속 광역지자체 합계 출산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세종시. 그러나 2015년 1.89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2021년 1.2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젊은 도시 세종시 역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환경과학공원부터 아산대교관 확포장공사 준공 예정일이 내년 12월 말로 연기됐습니다. 구간 내 있는 용수로가 사용되는 기간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시는 준공 예정일을 연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확포장공사가 시작된 온양대로 3-36호 아산 환경과학공원부터 아산대교를 잇는 도시계획시설로 총 길이 1.2km에 교량 1개소를 포함해 2차로로 개설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도비 11억 원을 포함해 모두 73억 원으로 공정률은 현재 2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는 환경과학공원 접근성을 높이고 대형 차량 분산을 통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지난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보상 문제와 교량 건설 등을 이유로 준공 시점을 올해 말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확포장 공사 구간 내에 포함된 용수로로 인해 영농 기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변경된 계획에도 차질이 생겨난 상황. 이에 시는 환경과학공원부터 아산대교 간 확포장 공사의 준공 시점을
내년 말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용수로 사용 기간에는 공사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면서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며 준공 예정일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공사 현장을 꼼꼼히 살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상 문제와 교량 건설 등에 이어 용수로 사용 기간 공사 불가라는 변수까지 생기면서 시민들의 기다림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 지난 10년 이상 신도시 지역의 공급량이 월등히 많았는데 올해는 읍면 지역 공급량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올해 주택 공급 관련 주목해야 할 것들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세종시에 공급될 공동주택은 모두 7,763세대입니다. 지역별로는 동지역에 2,537세대, 읍면 지역에 5,226세대로 읍면 지역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세종시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반기 중 연기면에 공급될 예정인 3,270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주택의 영향이 큽니다. 공급 유형별로 보면 동지역의 경우 분양은 1,599세대, 임대는 938세대고 읍면 지역은 분양 1,956세대, 임대 3,270세대 규모입니다. 분양의 경우 신도시는 한계 블록을 제외하곤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면 지역은 소정면과 연서면에 집중돼 있습니다. 세종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거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해 공동주택 지역 우선 공급비를 최대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지난달 6일 정부가 고시한 조치원 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1만 2천 세대에 이르는 신규주택이 원만히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 자금을 지원하고 2025년엔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사업부지 매입을 검토하는 등 주거복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 지역 시군별 근로소득 격차가 최대 1,500만 원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불평등 보고서의 주요 내용,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역별 소득과 자산 불평등 현황을 분석한 민주연구원의 2022 불평등 보고서입니다. 충남에서 지난 2020년 기준 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4,504만 원인 계룡, 가장 낮은 곳은 2,985만 원인 부여로 두 도시의 편차는 1,519만 원이었습니다. 아산은 4,024만 원, 천안은 3,884만 원으로 도내 3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종합소득은 순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역시 1위는 계룡이었고 천안은 2위, 아산은 4위, 최하위는 청양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양도소득은 태안이 가장 높았고 천안 2위, 아산 4위, 최하위는 논산이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 순위도 공개됐는데요. 천안과 금산, 태안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도내에서 직장인들의 순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는 금산, 순유출이 많은 곳은 천안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북북부원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가칭 북아산고 신설이 교육부 중투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25년 3월 개교될 예정으로 그동안 인문계고가 없어 등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학생들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가칭 북아산고 신설이 드디어 교육부 중투를 통과했습니다. 아산 지역 교육감 전형 도입에 따른 북북권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들어간 지 2년 만입니다. 북아산고는 둔포면 석곡리 일원에 들어서며 모두 3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신설이 확정된 가칭 부가상구의 정원은 25학급 규모의 775명입니다. 개교 시점은 오는 2025년 3월입니다. 부가상구 신설 확정에 따라 그동안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어 배방이나 온양 시내까지 등교에만 1시간 이상씩 시간을 소요했던 북부권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하나를 짓는데 통상 약 18개월이 소요되지만 부가상구의 경우에는 인근 아파트 건설사에 기부 체납을 통해 이미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며 오는 5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공사 업체 선정에 들어가 늦어도 오는 9월 말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 진입로의 경우에는 아산시와 교육청의 협약에 따라 시가 개설하게 됩니다.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부가상구 신설이 끊임없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BTV 뉴스 김장솔입니다.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천안시가 이런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녹음 기능을 갖춘 공무원증 케이스를 보급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현황입니다. 지난 2018년 3만 4천여 건에서 2019년 3만 8천여 건, 2020년 4만 6천여 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직산읍에선 민원인이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고 같은 달 복명동에서도 욕설과 폭력을 가한 민원인이 입건됐습니다. 천안시가 도를 넘는 민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얼마 전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 공무원증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뒷면에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비상 상황 시 버튼만 누르면 곧바로 녹음이 시작돼 향후 고소나 고발을 할 때 증거로 사용됩니다. 고성 방가를 하거나 폭행 조짐이 보일 때 녹음된다는 공지를 하고 저희가 이 버튼을 응급시에 눌러서 다시 이제 상황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눌러갖고서 저희가 증거 자료로 확보할 수 있는. 이 밖에도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고 민원실 유리를 강화 유리로 교체하는 등 공무원 보호와 함께 악성 민원 근절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문화재청이 아산 이충무공묘에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문화재구역이 추가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축시킨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아산 이충무공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을 예고한 문화재청. 현재 봉분 등 일부 영역만 지정돼 있는 문화재구역을 신도비와 위토, 제실, 연못 등 중요 시설까지 넓혀 문화재 경관을 보존하고 지정 가치를 되찾겠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확대 면적은 기존 9,600제곱미터에서 무려 20배 가까이 늘어난 19만 제곱미터입니다. 문제는 문화재 구역이 확대되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도 그만큼 넓어진다는 겁니다.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는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으로 문화재 외곽 경계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가 포함되며 지구 내에서는 구역별로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문화재청의 안대로 확대될 경우 음북면 번화가 대부분이 보존지구에 포함되는데 이를 놓고 주민들은 토지 가격 하락 등 재산권 제약은 물론 점점 낙후돼가는 음봉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더 낮아질 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잘 보호되고 있는데 구태여 주민들한테 피해 줘가면서 이 확대 지역을 넓힌다는 것은 주민들 상계부락 주민들이 또 전체 음봉면 주민들이 용납을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소 측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보존지역의 건설 행위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도시계획 조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지만 토지 이용 계획서상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표기만으로도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과 인근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문화재 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측은 문화재 구역 추가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 지정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